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어제 밭에 가서 바람 많이 부는 날 일 좀 하고 나더니 코맹맹이가 돼버렸어요. 너무너무 이쁘죠? 와, 진짜 너무 멋있어, 나무가. 이게 무슨 나무지? 이거는 록버스. 록버스. 정말 멋있어, 이거. 저거는 해피트리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야? 똑같은 거 같은데? 달라요. 입이 달라요. 내가 보기에는 입이 똑같아. 아니, 이건 넓고, 쟤는. 아, 조금 그러네. 좋다. 지금 커피 내리고 있어? 오늘의 점심 메뉴 소개할게요. 야채피. 이거는 집에서 직접 만든 떡. 대단하죠? 우후. 쑥 버무리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집에서? 대단하다. 너 이제 쑥 뜯었다? 지금 첫 쑥이야 저거. 그래가지고 어제 쑥 뜯었는데 아 고건물도 이렇게 있어? 네. 왜 생각이 나요? 그거 진짜 그거 제가 방앗간에서 딴 거야. 콩 사가지고? 네. 볶아가지고? 오. 아 커피 내리는 소리 좋다. 와 오늘도 행복한 건강한 밥상. 근데 좋다. 얘는 이쪽에 있고 해피트리 록버스. 와 진짜 멋있어 이거. 그치?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키우냐? 이쁜 사람은 달라. 그래 우리 맛있게 먹자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만나 식사하세요. 이게 뭐냐? 엄마 이 콩고물에 이따가 나 이거 먹어봐야지. 지웅 씨가 했다는 쑥 버무리. 진짜 저 팥도 짬뽀. 진짜? 콩도 짬뽀.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찐 거야? 네, 밥솥에 다 쪘어. 건강식에 건강식. 이거는 콩고물이야. 그냥 생콩가루야. 생콩가루인데 생각만 난 거야. 생강도 작년에 우리가 농사진도 사가지고 다 집에서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근데 소화가 되고 잘 되고. 저는 이거 먹어서 머리 8년 됐거든요. 하루에 꼭 두세 분씩 먹어요. 점심에 먹든 저녁에 이렇게 먹든. 생강가루에 생강가루. 그래 뭐가 향이 나더라. 생강가루 많이 넣어요. 지영씨가 먹는 건 특별해. 저요?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내가 너무 맛있어서 먹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 없어. 난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이 떡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저 떡 진짜 좋아해요. 떡은 살찐다고 생각하지?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. 떡은 살찐다. 맛있다. 맛있어요. 야채 먹고 떡을 먹고 과일을 먹고 진짜 영화같네. 그럼 고기는 언제 먹어? 일주일에 한 번? 고기는 자기 손바닥 크기만큼 먹으라 그러대. 근데 되게 다 보면 사람들도 그렇게 안 먹지? 엄청 먹잖아. 이렇게 먹고 나면 좀 속이 편해. 하루 종일 일어나는데 탄수화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저는. 아침에는 무조건 사과 한 개다 아니면 용과.
그렇게 먹고. 이게 콩가루인데 생콩가루인데 생강 가루가 들어있다. 볶은 거야, 볶은 거. 콩 볶아가지고. 콩을 볶아서 갈아서? 응. 가가지고 볶아서. 생강도 갈고. 생강은, 응, 생강은 안 볶고 말려가지고 집에서. 집에서 건조기 말려가지고. 육수에다 갈았다. 이거는 쑥 영양소. 이 집에 시력도 대단해.